나오네요. 황하, 네. 인더스, 메소포타미아, 이집트. 이 4대 문명 발생지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이 북반구에 위치한 그 기후가 온화하고 기름진 토지가 있는 지역이었는데요. 강까지 끼고 있어서 고대 농업과 교통에 유리했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. 아, 지금 강이 있으니까 농업은 확실히 유리했겠네요. 근데 그 네. 교통도 그 지금처럼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없었으니까 물에다가 배 띄워서 다니는 게 확실히 좀 쌌겠죠? 편했겠죠. 빠르고. 편하기도 했을 것 같고. 우리 동양 사회에서 중국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을 보면 강산, 산수, 산하. 주로 이제 산과 강 두 개를 압축해서 자연이란 말로 이제 표현해요. 세상이란 말로 되죠. 네. 근데 산과 강은 굉장히 좀 대립적인 자연물이에요. 산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. 이 강은 굉장히 변덕스러운 자연물이에요. 가만히 놔두면 물길은 수시로 변해요. 그리고 범람하면은 전체를 이제 그 흙으로 덮어버렸다가 일종의 정화, 재생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는 곳에 물까지 있었다가 아니고요. 이렇게 끊임없이 그 강물이 옮겨내는 흙이죠. 잔 흙들이 그 강변에 쌓여서 이렇게 쌓인 흙을 충적토라고 그러고 이 충적토가 특별히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어요. 그런데 여기서 농사를 하려면 이 변덕스러운 강을 다스려야 해요. 아. 변덕스럽지 않게 인간에게 길들여야 하죠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할 때 치자가 바로 물 길들이다는 뜻에서 나왔어요. 그런데 치자 어떻게 보세요? 물 수변이 있고 예, 물 숫자 옆에 축대 쌓는 거예요. 물이 길을 이탈하지 않도록 물의 길을 만들어주고 그 길로만 흐르게 만드는 것이 치였죠. 그리고 정치할 때 치도 마찬가지예요. 사회의 어떤 질서,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치거든요. 그러니까 치수와 정치는 같은 이론, 같은 개념에 서 있었고 이런 치수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문명의 탄생이었어요. 그러니까 문명은 정치의 탄생이자 치수법의 탄생이다. 이렇게 놓고 보면 왜 4대강 주변에서 이 큰 강들 주변에서 문명이 발생했고 최초의 국가 차원의 사회 제도가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.